자, 볼게요. 네, 두 개 어구리 뒷미랑 그걸 알겠고, 이걸 알고, 그지? 네, 외운 표현도 좀 조심하시고, 해석은 어떻게 되죠? 무엇이 만드니, 네가 그렇게 생각하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런 얘기죠. 문법적으로는 사역동사니까 뒤로 나와야 되고, 목적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해석하면 우리는 자유가 필요하다. 어떤 자유? 선택할 자유가 필요하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이 문법은 여기서 뭐 얘기하냐면 맛을 설명하는 건데, 맛은 어떤 특성이 있어? 뒷문장이 불완전하죠. 그리고 선행사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라고 해석되거나 온만 것이라고 해석되죠. 그치? 다음 밑에 하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항상 비싼 옷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 뭐라고 하죠? 부분부정이라고 하죠. 부분부정 언제 쓰는 거야? 전체 표현 다음에 전체 표현과 부정어가 함께 쓰이면 뭐야? 부분부정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부분만 부정하는 거죠. 이제 네, 이런 문법을 위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고요. 네, speak and write는 네, 나중에 딴 질문으로 보고 이것만 한번 할까? 네, 그러면 어떤 과목을 어떤 과목이 이 문법상에서 중요한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번 앞과 중에 있던 건데 do you think가 있을 때는 원래 which subject 여기 있어야 되는 이동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과목을 네가 생각하기에 어떤 과목이 가장 유용한 거 아니 너에게 나는 생각해 수학이 가장 유용하다고 이 표현 조심하라고 있지? 무엇을 너에게 생각해 만들었니? 우리는 배울 수 있어 뭐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그래서 아 그래서 뭐 과학은 뭐야? 뭐에 대한 거? 할 필요 없지만 과학은 자연의 놀라움들을 설명하는 것이고 영어는 외국인과 얘기하는 것이고 체육은 네,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이죠. 이거 할 말까? 제니가 네, 화났죠. 왜냐하면 그녀의 선생님인 프린스턴 씨가 그녀의 뭘 가져갔어? 셀폰, 핸드폰을 가져갔죠. 셀폰 어웨이, 테이크 어웨이인가? 아무튼 그 다음에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녀 핸드폰이 울렸기 때문이죠. 뭐 동안에? 프린스턴 씨의 수업 동안에. 제니는 알죠. 그녀가 모함한다는 걸. 핸드폰을 모함한다는 걸. 꺼야만 한다는 건가? 내용 정확히 몰라서 네가 알아야 되는데. 턴 오프. 핸드폰을 꺼야만 한다는 걸 알죠. 그러나 그녀는 생각하지 않죠. 뭐라고 생각하잖아. 이 가져.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죠. 뭐 하는 게. 그것을 가져가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녀의 친구는 뭐 하잖아. Doesn't agree. 그녀의 도움이 하지 않죠. 그는 생각하죠. 학생들이 집중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뭐 한다면? 핸드폰이 교실에서 울린다면. 제니는 깨달았는데 그녀가 틀렸다는 깨달았죠. 그리고 결정하죠. 뭐라고 결정해? 미스터 프린스 씨에게 apologize. 하지? 사과할 것을 네, 결정하죠. 그쵸? 다시 써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것도 내용이 뭐, 같은 내용인 것 같고. 자, 일단 해봅시다. 일단 나왔으니까. 네, 해봐. 너 화나 보인다. 무슨 일이니? 미스터 프린스 씨가 take to my cell phone. 네, 뭔지 모르겠지만. away. 가져왔어. 너무, 내 스토리에 너무 안 됐다. 왜 그가 그렇게 했니? 그것이 수업 동안에 울렸어. 내가 받았을 때,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너 알잖아. 핸드폰이 뭐 해야만 한다고? 꺼져야만 한다고. 수업에 꺼져야만 한다는 거 알잖아. 나 알아.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아. 그것이 옳다고 뭐 하는 게? 그걸 가져온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니? 뭐라고 얘기했니? 아, 이거는 what makes you think so? 이거였네.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학생은 뭐 할 수 없어? 집중할 수 없어. 뭐 한다면? 핸드폰이 수업에서 울린다면. 그럼 뭐 하면 어떨까? 네가 정말로 중요한 전화를 받으면 어떨까? 너의 엄마로부터.
그들은 전화할 수 있는데 학교 학교 오피스로 전화할 수 있어. 이거 맞다. 나는 생각한다. 내가 사과해야만 한다고. 뭐에게? 프레지던 씨에게. 어,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 라는 얘기지. 아, 이게 나온 거 쓴 겁니다. Don't you agree with me는 어디 있어야 돼?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여기. Don't you agree with me 이렇게 나와야 되구나. 네, 그림으로도 알게 나와서 자세히 나오니까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금지없고. 아, 먼저 할까요? 나를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해? 학교 가, 스토어가 가게가 팔지 말아야 만 생각한다. 패스트푸드를. 왜 이렇게 생각하니? 왜냐하면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건강에. 너 나에게 동의하지 않니? 동의해?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안 하는데? 그것은 편리해. 먹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아, 교과서 어디에 나올지 나올지 몰라서. 네. 동의하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스쿨룸 교복이 없다면 우리는 네, 입을 수 있다. 다른 옷을 매일 입을 수 있다. 저 동의하지 않는 거네요. 그치? 스쿨룸은 매우 비싸다. 이거 동의하지 않는 거. 우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선택할. 우리가 입어야만 하는 것을 매일 아침에 동의하는 거죠. 교복은 편안하다. 네, 동의하는 거네. 그치? 네, 교복을 입는 것은 맞는다. 우리를 학생처럼 행동이 맞는다. 이거 동의하는 거죠. 세계 동의.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슈다. 말해야 될, 미팅에서 말해야 될 중요한 이슈다. 뭐가? 이거죠. 토픽, 주제죠. 나의 비유에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에너지 절약하는. 그죠? 나의? 오피니언. 의견이 있는 면이죠. 과학의 발달이 주었다. 우리에게 많은 베네핏을 주었다. 그 혜택을 주었다. 신발은 편할 수 있다. 우리의 관심과 개성을 편할 수 있다. 캐릭터를 편할 수 있다. 네. 네, 본문은 다 외웠을 거라고 읽고 믿고, 딸딸 외우셔야 됩니다. 네 학교시험이 워낙 중요한 상황이라서, 또씨 하나 빼지 말고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방법 따로 있어. 아, 그건 좀 이따 얘기해줄게. 그 다음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 교육청이 되는 거, 그것은 도와준다. 우리가 뭐라면 도와줘. 학업에, 집중하는 걸 도와준다. 네, 동의. 학교 유니폼 매우 불편하다. 동의하지 않는 거고. 그것은 뺏어간다. 우리 권리를. 우리 자신을 편할 권리를. 동의하지 않는 거고. 그것은 도와줄 수 있다. 네, 공동체 정신을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다. 동의하는 거고. 우린 배울 수 있다. 많이. 뭐 입음으로써. 우리 선택하는 걸 입음으로써. 동의하지 않는 거고. 그것은 도와준다. 더 많이 학생처럼 행동하는 걸 동의하는 거죠. 이것도 할까? 네. 오늘 우리는 가정들이 모여왔어. 모여왔죠? 아, 뭐에 대해서 우리가 교복을 입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디베이트를 가졌죠. 토론을 가졌죠. 그것은 긴 토론이었고 우리는 공유했는데 뭘 공유했어? 우리의 의견, 오피니언을 경유했죠. 오피니언 쓰겠지. 몇몇 학생들은 뭐냐면 이 문제에 어그리, 동의하죠. 왜냐하면 학교에 입고 있는 것이 도와주기 때문이죠. 우리를 뭘 도와주는 걸 도와줘. 학교 공부에 포커스, 집중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이지. 그리고 뭘 도와주면 공동정신 만드는 걸 도와주고, 또 학생처럼 행동하는 걸 도와주죠. 그러나, 학생들은 뭐 하잖아? disagree. 동의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권리? 표현할 권리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선택할 권리가 있죠.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을. 우린 도달할 수 있는데 어디에 도달할 수 있어? 뭐에 도달할 수 있어? 어그리먼트인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동의에 도달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것은 도움이 됐는데 우리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도움이 됐죠. 그죠? 네, 이것도 되겠습니다. 이거 답이 나도 몰라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네, 보자. 네가 생각하기에 네, 어떻게 생각하니? 오늘 토론이 어떻게 생각하니? 유니폼에 대해서 들은 이후에 모든 사람이 어이가 어렵지 않네. 오피니언 의견을 준 이후에 난 생각하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생각하죠. 더 좋은 이해를. 잘 됐다. 아, 있었니? 어떤 의견이 있었니? 근데 어떤 의견? 사로잡는 관계대명사지? 너의 관심을 사로잡는 의견이 있었니? 남수가 말했는데 스쿨 유니폼에 도와준다고 말했어. 우리가 뭐하는 우리 학교 공부에 집중하고 도와준다고 말했어. 근데 나는 그에게 어그리, 동의하지 않아. 왜 하지 않는데, 아, 나에게 학교 유니폼은
네, 불편하죠. 나는 더 잘 집중할 수 있죠. 나의 공부에 모였을 때, 내가 입을 때, 뭘 입을 때, 내가 입기를 원하는 걸 입을 때죠. 그치? 너 어떠니? 아, 때때로 나는 원하는데 더 많이 편안한 옷을 입기를 원해. 또 그러나 나는 내 스쿨 유니폼에 있는 것을 좋아해. 왜냐하면 그것이 도와주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죠. 공동체 정신을 만드는 걸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치? 난 너에게 동의한다. 돈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다? 스쿨 유니폼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편안한 옷도 필요하다. 난 아이디어가 있다. 입자, 교복 입자. 우리가 필요할 때, 공동체 정신이 필요할 때는 스쿨 유니폼 입자. 근데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 공부에 집중할 필요일 때는 입자, 편안한 옷을. 아, 그것이 메인, 뭘까? 아, 효과 있을 것 같다.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워크. 뭐, 너무나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네. 이따 다시 한번 해보고요.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면, 오늘 우리 가정에 뭐가 있다? 뭐에 대해서? 필요, 시험의 필요에 대해서? 토론, 디베이트가 되었죠. 그는 예술과 컴퓨터에서 뭘 가지고 있다? 재능을 가지고 있다? 재능, 흥미를 가지고 있다. 인터레스트. 그렇죠? 린다는 가지고 있다. 강한 이것을, 수지와 강한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함께 자랐다. 강한? 타의 유대감을 가지는 거죠. 아이들은 허락되어진다. 더 많은, 요즘에 더 많은 뭐 허락되어진다? 더 많은? 프리덤. 자유가 허락된다. 네. 네. 다른 문제도 나오니까 나눠주시고요. 세이브는 크게 두 가지 뜻이죠. 첫 번째, 1번은 어떤 뜻이니? 더 적은 돈을 사용하는 거고, 에너지는 아끼고 절약하는 곳이, 2번은 누군가는 어떤 것을 위험으로부터 구하다죠. 뭐 절약하다 구하다지. 보면 새로운 약은 수천 명의 생명을 매년 구할 수 있다죠. 너는 50달러를 모함으로써 티켓을 프라이데이 전에 사므로써 5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죠. 라이트 들어가면요, 어떤 것이냐면 네가 허락되어진 거, 하도록 가지로 허락된 거, 권리죠. 그 다음에 커렉트, 맞는 것, 뭐에 따라 사실에 대해서 맞는 것, 오름이죠. 그죠? 권리, 오름. 그는 여기에 올 라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이 알맞은 길입니까? 옳은 길입니까? 병으로 가는? 네, 옳은 길이죠. 그리고 pay attention to 하면요, 그 집중하다죠. 너는 뭐야만 한다? 선생님에게 수업 동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유니폼은 너무나 편해. 수업 너무나 불편하다. 게다가 그들은 더 쉽게 더러워진다. SLS 뭐뿐만 아니다지? 패션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뿐만 아니라 패션에 대한 관심도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가 뭐하는 걸 수 있다? 잘하는 성장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A, S, O, N, S, B가 B뿐만 아니라 A도인데, A의 경우 B의 경우 얘는 패션 얘기하고 싶은 걸까? 학교 공부 얘기하는 건가? 패션 얘기하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치? 네, 이것도 보면 민주는 매우 스마트하다. 뭐죠? 대충에 뭐죠? 아니죠. 네. 에듀에리스죠. 친절한 데다가 스마트한 거죠. 아세요? 푸드는 맛은 너무나 맛있다. 가격은 높지 않다. 이게 계단이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실력도 되게 중요한데, 실수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 학생들 그 말하는 걸 멈춰라. 그리고 나에게 지금 pay attention 투죠. 하자. 왓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왓은 첫 번째,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선행사가 없으며 무엇이나 몸만 거슬댄다. 우린 자유가 필요하다. 선택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그죠? 사람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선택할. 그들이 입기를 원하는 것을. 이런 식이죠. 네. 그래서 여기도 다시 좀 다 아시겠지. 그래서 이것은 뭐가 아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고요. 이것은 뭐가 아니다. 내가 항상 듣는 것이다. 나는 좋아한다. 네가 나에게 어제 주었던 것을 좋아한다. 다 아시고요. 나도 그래서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못 만한 것은 아니다. 보면 우리가 항상 필요하지 않다. 비싼 옷이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싼 필요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축구 경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다. 네, 항상 그런 문제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너 바쁘니? 이것처럼 항상 바쁘니? 그랬더니 We are not always. 항상 바쁘진 않아. 얘기죠. 바쁠 때도 있고 바쁘지 않을 때도 있어. 오늘은 특별해. 왜냐하면 생일 파티 때문이죠.
너는 모든 팬이 필요하니? 그랬더니 아 나는 do not need all of them. 그게 모두 필요하지 않아.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어. 모든 사람이 올 수 있을까? 아니 그래도 not everyone. 모든 사람이 올 수는 없어. 올 수 있고 없어 없고 이렇게 된 거죠. 웬만한 사람은 바빠. 아니, 저, 부정. 영재하고 있으면 웬만하지 않으니까 그 순위 연습 해보셔야 되고요. 이게 뒤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있네. 해봅시다. 네. 뒤에 있었지. 이게 아까 이거잖아. 같은 거지. 다시 껴있네. 네, 또 해볼게요. 그럼 뒤로 넘어가서, 아, 여기로 살까? 네. 뒤 앞에 뒤로 사고,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나를 생각한다. 우리가 뭐, 돈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죠?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진짜 이름을, 인터넷상에서.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것에 대한. 첫째, 사람들은 쉽게 우리를 찾을 수 있죠. 그 결과, 사람들 어떤 사람들? 우리를,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모르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우리에 대한. 두 번째, 진짜 이름이 뺏어갈 수 있죠. 우리의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뺏어갈 수 있죠. 뭐로부터? 우리가 쓴 것, 그리고 인터넷에 게시한 것부터 우리의 사생활, 사적 정보를 뺏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난 믿죠. 우리가 뭐야 만들고, 다른 이름을 인터넷상에 사용해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구석구석에 시험을 내더라고. 보내주시면 되더라고. 네. 체크업 하면, 어떻게 할게요. 어떤 사람이 좋았다, 나아진 사람들. 네, 그때 해볼게. 아, 너 엔디 어떻게 생각하니? 난 생각해. 엔디가 친절하다 생각해. 그게 뭔가? 너 뭐가 그렇게 넓은가? 생각해, 만들었니? 왜냐하면 그는 항상 제공하는데 그 의자를 제공해. 나아진 사람에게. 그 다음에 Do you agree with me? 너 나는 동의하니? 동의해. 내가 그에게 뭔가를 물어봤을 때 그는 항상 노력하는데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 얘도 네,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교보는 아이디어를 내 의견에는 그것은 뺏어간다. 우리의 권리를 표현할 권리, 우리 자신을 표현할 권리. 난 믿는다. 55 중에 하나로 믿어. 최고의 방식 중에 하나로 믿는다. 우리의 취향을 표현하는. 우리의 자유가 필요하다. 선택할 자유가 필요하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몇몇은 걱정하죠. 우리가 필요하다고 걱정하죠. 많은 돈이 필요해도 걱정하죠. 옷을 사기 위해서. 표현하는데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통해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필요하지 않다. 비싼 옷들이. 어떤 옷, 우리가 어떤 옷? 네, 우리의 개성을 말해주는 어떤 옷도 will do. 네, 충분할 것이다. 네, 본문 그대로고요. 남은 게 했습니다. 나는 다른 의견이 있다. 학교 유니폼을 입는 건 도와준다. 우리가 행동하는 걸 도와준다. 모처럼 학생처럼. 그것은 상기시켜준다. 우리에게 뭘 상기시키냐면 우리 학생이라는 걸 상기시켜줬죠. 이 시간에 쓰는 건 학교 유니폼을 입는 게 얘기하는 거지. 그것은 맞는다. 우리가 생각하지. 사역동사 뭐에서 무엇을 학생들이 해야만 하는지 하지 말아야만 하는지를 생각하면 맞는다. 게다가 부모들은 부모님들은 조를 절약할 수 있다. 그 부모님들은 뭐 할 필요 없냐면 쓸 필요가 없어. 많은 돈을 뭐 하는데 사는데 우리 위해 새로운 위에서 사는데 그런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뭘까? 이것이 네가 원하는 거니까 아시겠네. 이것이 네가 원하는 거니? 그랬더니 this is not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This is not what I want. 그것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이렇게 되겠지? 너는 늦는다 다시. 난 생각한다. 내가 늦었다. 왜 늦는다 생각한다. 나는 항상 늦지 않으니까 I'm not always late. 분정. 항상 늦지 않습니다. 때때로 제 시간이 옵니다. 네. 네, 퍼블로드가 어떤 나오서 이쪽에 있습니다. 네. 그들은, 전쟁에 갈때, 뭘 위해서? 그들의? 자유.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프리덤이죠. 프리덤. 매우 어려울 때, 뭐 하는 게 어려워? 나의 감정을? 표현. 표현하는 게 어렵죠. 익스프레스 하는 게 어렵죠. 네. 자, 네, 3번. 각각의 사람의 이것은 다르대. 뭐죠? 퍼스널리티. 그 다음에 이 영화는 나의 취향이 아니래.
taste. Ah, 이 그룹의 선수들의 이것은 매우 강하대. 스피릿. 그렇죠? 네, 다음에 이런 봅시다. 아, 그것이 우리에게 뭘, 우리 학생이라고 상기시키는 거죠. 뭐라 해야 돼? remind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여기 교과서 좀 끝났고, 여기로 들어가면. 아, 이거 뭐 개인 의견이니까 뭐 할 게 없고. 보자. 나는 생각한데, 학교 가기가, 네, 네 아까 그거네. 네, 필요 없고. 아, 이거 읽겠습니다. 너는 선택할 수 있다. 뭐죠? What you like. 아니죠. 어, like, like to wear. want인 줄 알았어. 네, 다음에. 너는 선택할 수 있다. 네가 있길 원하는 것을. 네가 학교 올 때. You can bring what you like to eat. 네가 먹기를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다. You can enjoy what you want to do.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What 또 다시 확인한 거고. 네, 이건 부정 부정인 것 같지? 그래서 보면 그림 보고 하는 것도 요즘에 유행이니까 모든 학생들이 네,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다. 공부하는 애도 있고 네, 안 하는 애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치? 두 번째, 모든 학생들이 네, 학교 교복 입고 있는 거 아니다. 그러면 is not. 여기 들어가면 되고, 모든 여자, 바닥에 있는 모든 여자애들이 음악 듣고 있는 거 아니다. not. 그치? 교실이 항상 조용한 건 아니다. not. 이렇게 부정사 뒤에 나만 붙이면 되죠. 그쵸? 그래서 부정어 다음에 전체 표현이 붙으면 네, 부정이다. 네, 쓸 줄 알아야 되고.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오하고 네, 사 쓰는 거 이것도 필요 없고. 네, 여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를 생각한다. 뭘 생각하냐면 학교 스토어가 팔지 말라고 생각한다. 패스트푸드를.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냐면 그것이 좋지 않다. 우리 건강에. 너 나에게 동의하니? 난 너에게 동의하지 않아. 왜 안 하는데? 왜냐면 그것은 먹기에 편리해. 근데 살찌는 게 쉬워. 난 동의하지 않아. 너에게 그거 맛있어.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이거 뭐라는 얘기야? 이거 해봐. 나는 노 유니폼들을 만날 거야, 이날에. 너는 선택할 수 있다. 네가 학교에 올 때, 뭐죠? 어, 학교에 올 수 있니? 뭐죠? What you want to we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favorite food들을 만들 것이다. 이날에 너는 가져올 수 있다. What you like라고 생각할까? Like to eat. 나는 클럽 활동만 하지 말게. 아까 했어 보니까. 네, 그러는 거고. 이거 해야 되겠다. 그치? 자, 보자. 지수의 교실에 점심 휴가 부식 동안에. 그 다음에. Not all students. 모든 학생들이, 네, 교실에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죠. 세 명의 여자들이 앉아있죠, 바닥에. 그죠? 바닥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Not listening to music. 음악 듣는 건 아니죠. 하나는, 아니잖아. studying인가? 판단하는 거 없다, 그지? 아, studying이죠, studying. 한 명은 책을 읽고 있죠. 그죠? 그리고, listening 좀 쉬고, 맞아. listening 좀 쉬게? 바닥 위에 앉아. 네, 어차피 뒤에 또 올게, 이건. 밑줄은 뭐하고 있어? 아, 맞구나. listening to, 아까 봤겠다. 그치?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where, 이거 뭐니? where is school uniform? is not, 뭐, 이분이니까 every가 되니까. not everyone이 될 수도 있고, 뭐,
whether it's the school, everybody in the school, everyone is wearing a school uniform. 몇 명 학생들은 트레이닝 옷을 입고 있죠. 두 개의 소녀는 말하고 있죠. 두 명의 소녀는 말하고 있죠. 주로 반은 조용하지만 그러나 is not always quiet. 어떻게 좀 내볼 수 있고요. 네, 그림 내고 다음 주어진 상황 영작할 수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본이 있을 텐데 잠깐만.